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설교의 우리 테마와 그리고 뼈대는 존 비비오 목사님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도움받았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참 많이 다릅니다. 생긴 모양도 다르죠. 기호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무언가 똑같은 상황을 분석하고 또 바라보는 그러한 시야, 관점, 이것도 꽤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은 이것만 이야기하면 신이 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내가 하여튼 어떻게 했고 저랬고 온 세상 구한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러한 영웅담 아닌 영웅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요. 그걸 듣는 여자분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예가 있죠. 이 남자 무슨 얘기만 하면 또 힘이 납니까? 축구 얘기만 하면 여자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자들이 제일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자들은 가장 지루해야 하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군대가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들 하나 키우는 가정들도 있고, 또 이제는 아들, 딸 하나씩 딸, 아들 이렇게 낳아서 외아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꼭 어린아이 때는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지만 이것이 장성하여 군대 가는 그러한 청년들에게까지도 이 엄마들의 모성애가 이게 그냥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성인지 군대 일까지도 너무너무 간섭이 심해서 지휘관들이 아주 그냥 위험한 일을 군인들한테 시키지를 아예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겠다 싶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위험한 일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지휘관들 사이에 회자되는 얘기가 적보다도 무서운 것이 엄마들의 민원 항의 전화다 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에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한 차례도 수류탄 던지는 투척훈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해봤어요. 탁 던지면 뻥 하고 터지는 건데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왜요? 만에 하나 무슨 일 터지면 후폭풍을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류탄 한번 쥐어보지 못하고 도대체 수류탄이 어떻게 정말 생긴 거냐 이것도 모르고 제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유 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훈련에서 열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에 야간 행군도 하고 야간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여기 얼굴에 쫙 그 검은 그 크림을 바르지 않습니까? 위장크림. 근데 이거 바르고 작전 나가야 되는데 나는 민감성 피부예요. 억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훤한 얼굴로 나가가지고 그냥 어디 있는지 다 노출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군대답지 못할 때, 군인이 군인답지 못할 때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이런 군대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야, 이거 나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천답지 못한 것,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오늘 여러분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볼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우선 애당초 불가능해 그것은 포기를 해버립니다. 딱 접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이나 거룩하지 내가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시험 잘 드는 이런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어떤 분은 고리타분한 주제로 여깁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구약 제사장들이나 하고 있고 선지자들이나 추구했던 거룩을 내가 어떻게 해? 이 시대에 또한 거룩해야 한다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질 것으로 생각을 먼저 해버려서 현실적으로는 이거 도달 가능성 없다. 그 마음 아주 접어버립니다. 슬슬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거룩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바리새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이 그 자연스럽게 나 생긴 대로 살아야지 무슨 아닌 걸 내가 자꾸 거룩한 척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막 기뻐 춤추시고 때로는 분노하셔서 그냥 불호령을 내치시면서 우리로 말하면 막 육두문자 섞어서 욕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사실 성경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 위를 걷는 도사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시는 예수님.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개념은 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교회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를 꺼려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되거든요. 교회 자체도 설교자들도 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들 크리스천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도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타협 불가능한 요소요. 반드시 성도라면 따르고 추구해야 될 주제가 바로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헬라어,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대 헬라어로 자식, 자녀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성품과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은 이 유전적인 요소가 그 안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단어예요. 자식, 자녀.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모와 혈연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이 관계 중심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는 단어예요. 테크논. 특별히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테크논이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되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세상 것 따르지 말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말씀에 네 알았어요 엄마 아빠 하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테크논 자식처럼
어린 자녀처럼 성도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8절부터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보혈을 남김없이 흘려주셔서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대가를 치르고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이니만큼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거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적인 차원의 거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Positional Holiness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그렇게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거룩한 백성, 흠 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이 지위적인 차원의 거룩함, 제 결혼 생활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 5월 15일에 제가 지금 이 날짜를 헤매면 제 아내로부터 오늘 후환이 두렵습니다. 1993년 5월 15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아내와 함께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제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아, 실수가 컸습니다. 여기서 또 결혼 실수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 순서를 제가 잘 모르고 제 또래에서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결혼을 안 하니까, 아니 뭘 알아야죠. 거기다가 저는 긴장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릿속이 하얀 겁니다. 여기 서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주례 목사님이 신랑은 내려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세요 하는데 내려가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앞이 깜깜해요. 장인어른이 딱 신부하고 같이 들어오시는데 신부를 데려오라니까 데려는 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뺏어왔습니다. 아, 지금도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까지 26년 결혼 생활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26년 차 되는 이 결혼의 오늘 제 아내가 처음 저와 결혼한 그날보다 더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아내는 동일한 수준으로 저의 아내의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 50주년이 되는 그 미래의 어느 날 제 아내는 오늘보다 또는 과거보다 더 저의 아내인 것입니까? 아니요. 그 아내의 자격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자격입니다. 제 아내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무슨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무슨 몸부림을 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선택한 그 순간, 또 역으로 제 아내가 저를 신랑으로 선택한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는 요 위치적인, 우리의 지위적인 거룩함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저와 제 아내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저나 제 아내는 서로 다른 사람과 뭐 데이트도 하면서 사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또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시네요. 아니 왜 아니겠습니까? 20대 젊은 청춘들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단 결혼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거나 사귀는 일체의 행위를 이제는 그만두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지위, 남편, 아내라고 하는 지위에 걸맞는 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결혼서에게 의미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는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에 걸맞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거룩에는 지위적인 차원의 우리의 거룩이 있고 행위적인 차원의 거룩이 또한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이 두 번째 행위의 거룩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이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났던 일입니다. 인간의 그 DNA, 이 DNA를 분석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천재적인 이 과학자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이 천재 유명한 과학자가, 그런데 이분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과거에 인종차별 발언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흑인들은 지능이 낮다, 사회통념상 그렇지 않다라고들 말은 하지만 그건 사실을 속이는 거다. 흑인들을 종업원으로 둔 사람들은 다 안다, 이해가 떨어지고 지능이 낮다. 그래가지고 벌집 쑤신 듯이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과학계가 막 비난 성명을 내고 이분이 아주 코너에 몰렸습니다. 두 손 들고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다, 그거 아니다, 번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또다시 사고를 쳤습니다. 흑인들은 백인에 비해서 지능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벌집을 쑤셨습니다. 이번 일로 그가 엄청난 비난받고 심지어는 자기가 속한 연구소의 명예직에서부터 그가 퇴출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는 지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 노벨상 수상자다운 모습이 따라주지 않으니 그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조차도 가치가 떨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도 많은 경우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 시끄럽게 하는 일들 보면 그 사건 사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껴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데 보면 거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부르고 십자가 걸려있고 하여튼 성경 이야기도 가끔씩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현대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라는 거죠.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1회
국회, 즉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임시의장이던 이승만 박사가 단에 서서 처음 입을 뗄 때 모든 재헌국회 의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중략하고 먼저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에도 없는 즉흥적인 부탁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로서 국회의원이 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중략하고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가 10분가량 이어졌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같으면 어땠을까요? 난리법석이 났을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막 피켓 들고 국회 앞에 서서 국회가 교회냐 이러면서 또 그냥 막 그냥 보수 그리스도인 몇 사람은 또 맞불한다고 가가지고 교회는 아니지만 교인은 있다 이러면서 또 거기다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당시 기독교회는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줌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건국의 주역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선한 삶을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 가타, 부타, 왈가, 왈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불신자 의원들도 함께 아멘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있기나 한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신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베드로 전서가 지금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끝나고 베드로 후서를 보면 동일한 기록자인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 곧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고 아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넘어졌던 일, 과거에는 쓰러졌던 일,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길을 우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 활력기도회를 마치고요, 너무 허기가 졌습니다. 원래 금요일날 이제 밥을 맛있게 차려주시는데 많이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금요 기도회 인도하는데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몸이 그냥 허기를 면할 정도.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까 말까 하다가 저의 식탐의 희생자가 되어서 통닭을 사 먹었습니다. 닭다리를 뜯을 때는 좋았는데 마지막 뼈다귀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덩이가 되었습니다. 피부는 푸르탱탱하고 눈은 툭 부어있고 하루 종일 부은 얼굴로 내가 그때 왜 먹었을까 이러면서 하루를 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에 제가 치킨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 자유예요. 제 마음입니다. 왜요? 저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면 안 사고 안 먹을 힘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사슬에 묶인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를 얻지 못했던 그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 속에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일들은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면 뛸수록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또한 애를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죄악되고 육성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멍에 묶여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의 멍에가 풀리고 마귀의 모든 결박이 끊어져서 이제 우리는 자유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 갈라디아서 얘기 아닙니까? 자유의 멍에를 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고 할 생각도 안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욕망의 욕심의 불순물과 같은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발걸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 결단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소설가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악당입니다. 귀족이긴 한데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사람의 이름도 헬이라고, 지옥이다 그렇게라고 상징적으로 껴넣겠죠. 이 조지 헬은 아주 그냥 남들에게 못된 짓하고 폐륜아와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의 눈이 확 띕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 거기에다가 성품이 너무 천사 같고 너무나 순결한 여인을 만나요.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싶은데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조지 헬이 했던 것이 성자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잘 보이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선한 일을 억지로 하고 착한 일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맺어져 결국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 해, 두 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고자 선한 일을 계속하고 착한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 방탕한 시절에 함께 놀던 타락한 여인이 그를 찾아옵니다. 네가 지금 성자 같은 모습으로 가면 쓰고 있지만 나는 너의 과거를 알아. 내가 너를 만천하 앞에 망신을 주리라.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때
그 성자의 가면을 확 벗겨서는 땅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조지엘의 얼굴이 그 성자의 가면과 똑같은 얼굴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자의 가면을 쓰고 성자처럼 살다 보니 진짜 성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성령님께는 부족한 우리라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라도, 과거에는 불순종했던 우리라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신앙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거룩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다 보면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생활하고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며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과거에는 최대가 종이었어요. 주님 따라가는 종노릇. 그런데 이제는, 물론 그 종도 괜찮은 것이지만 이제는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야. 엄청난 위치, 엄청난 교제를 주님과 나누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거룩을 포기하는 것, 거룩을 놓아버리는 것, 내가 무슨 거룩할 수 있겠어?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우울을 범하는 것이요. 교회가 거룩을 성도에게 말하지 않을 때 그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물붓듯 기름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아둥바둥 내가 한번 잘 돼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늘 시치프스의 신화에 나오듯 다시 굴러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시는, 메추러기와 만나를 공급해주시는 은총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된 거룩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오늘 나의 어떤 부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나의 인격의 부분입니까? 물질의 부분입니까? 육정의 부분입니까? 인간관계의 부분입니까? 나의 영적인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오늘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내 마음과 심령,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거룩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